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기초의원 폄하 발언 논란이 서울 지역 구의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서구의회에서 여야 구의원들이 맞선 가운데 네, 이번에는 도봉구의회에서 이준석 대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임시회가 열린 첫날 도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순 의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기초의원 폄하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기초의원 모두를 공천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로 취급한 발언에 대해 기초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기초의원 발언을 두고 최근 강서구의회 여야 의원들이 격한 실랑이를 벌이더니 도봉구의회 본회의장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기초의회 임무가 무엇이고 지역구를 대표하는 구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하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팔로 몸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그런 실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마치 뭐 시장 잡배 수준의 그런 폄하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고 당장 그 이준석 대표는 사과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기초의원 자격 논란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서울 지역 구의회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도봉구를 포함한 일부 현역 구의원들은 불쾌감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